예, 2019년 5월 15일입니다.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왜 교육 사업인가를 정했어요. 지난 보름간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상당히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삶의 생활, 제 개인적으로 생활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 생활의 변화, 생활의 변화. 그동안 계속 이제 어떤 연구 개발 학습 과정만 하다가 오랜만에 여행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제가 1년 더에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빈도가 많지 않아요. 1년에 뭐 한 5번 안팎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생활을 해야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생활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야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연구라고 해야 되나요?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생활을 단순화시켰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1년에 외부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가 아마 5번, 1년 평균적으로 한 5번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 보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만나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만나고 해서 좀 뭔가 리프레싱을 좀 해봤습니다. 리프레싱 해봤어요. 그리고 다시 또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어요.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고 그리고 또 원래의 위치에서 지난 작업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왜 교육 사업인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팀 주피터에서 어떤 후원도 받고 또 강좌 녹화도 하고 해서 계속 쭉쭉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예상대로 된다고 하면은 2019년 2학기부터 어떤 코딩 콘텐츠를 납품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코딩 컨텐츠 납품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대부분 다 이제 거의 정리가 되었고 준비가 되었는데 지금 빠진 것이 수학의 구조라고 하는 과목. 요거는 초등부터 어떤 대학 과정까지 하나의 시리즈로 수학 과목을 녹화를 뜰라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수학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무인은행을 한번 코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무인은행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기반의 은행이 되겠죠. 기반 되고 그리고 자율주행 역시도 이것도 마찬가지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번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인은행도 오픈넷 기반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율주행도 오픈넷 입니다.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어떤 공학적인 부분과 무인은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종의 금융이잖아요. 금융하고 이 엔지니어링하고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 그런데 똑같은 오픈넷이라고 하는 기술로서 두 개를 다 한번 구성을 해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오픈넷의 범용성, 오픈넷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픈넷이가 범용 기술임을 입증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코딩 과정을 그대로 코딩 교육 콘텐츠로 활용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 활용. 그래서 실제 무인은행이 완벽하게 설계한 대로 목표한 대로 동작할지 어떨지는 뭐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해봐야 알겠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완벽하게 동작할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거나 그렇게 코딩하는 과정 자체가 코딩 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학기부터 이곳을 각급 학교 아마 대학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대학부터 시작해서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중고등학교, 일반 중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까지 쭉 이 코딩 콘텐츠를 납품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오픈넷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암호화폐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코인을 만들고 코인 발행을 해서 뭔가 좀 돈을 좀 버는 방안을 왜 강구하지 않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육사비인가? 왜 처음부터 오픈AI라고 하는 요 기술을 우리가 소개한 지가 벌써 그 1년이에요? 1년이 지났는데 왜 1년 동안 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코인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어떤 비트코인 지금 막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막 엄청 올라가고 있대요.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에 같이 한번 편승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동참한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 않는가? 근데 그 이유가 바로 교육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오픈AI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기술의 지향은 교육. 왜 교육을 하느냐 하는 거죠. 교육을 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또 지향했던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아시안 9개국을 먼저 타겟으로 잡았죠. 9개국. 그리고 세계 각국 이런 식으로 또 이걸 진행을 확장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무슨 어떤 제가 어떤 인도주의적인 목적에 의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홍익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가? 홍익 정신에 따라서 이걸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하느냐 하는 건데, 그걸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앞으로 이 사업에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지금과는 다른 지금도 물론 매우 좋은 세상이에요. 매우 좋은 세상이다. 그런데 뭔가 2%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이2%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2%를 채울 방안, 그래서 채울 방안으로서 교육 사업을 구상을 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부족한 2%가 뭐냐는 거죠. 부족한 2%가 뭐냐니까. 그게 오늘의 어떤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족한 2%가 뭐냐 하는 건데, 첫째는 그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독교 신도는 아닙니다만은 워낙 유명한 말이잖아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이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학적으로 하면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부담의 원칙. 경제학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공자가 노장가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은 일일부작이면 일일부식이라. 이게 무슨 뜻인지도 한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마라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다 이제 통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어떤 그 예수 시대의 이런 명제, 그리고 수혜자 부담의 원칙, 현대 경제학의 원리, 그리고 요거는 2000년 전 중국에서 나왔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일의 결과를 나누는 분배의 방식, 분배 메커니즘이 그렇게 좀 매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기존의 분배 메커니즘. 메커니즘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어떤 편법과 수완의 기초. 그러니까 수완이 좋은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요령이 좋은 사람. 그죠? 그런 요령의 기초, 요령과 그리고 일정 수준의 일정한 지식과 기술,
기술 능력 등에 기초해서 분배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생산하는 총 재화를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그게 분배 메커니즘이잖아요. 분배 메커니즘 방식에 있어서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사회주의 시스템이나 둘 다 어떤 장단점이 물론 다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이제 자본주의만 사회주의 이미 실패한 시스템이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본주의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애매하죠. 자본주의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실패한 겁니다. 자본주의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가 실패. 그죠? 그래서 사회주의가 실패했으니까 마치 자본주의가 성공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착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본주의의 분배 메커니즘도 기존의 자본주의 방식은 뭔가 좀 부정확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더 분배가 깔끔하게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그럼 1일 부작이면 1일 부식이면 1일 작이면 1일 식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1일 작이면 당연히 1일 식으로 연결된다. 그런 사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존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열심히 일하는데 항상 생활이 빠듯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체제상의 어떤 시스템상의 어떤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시스템상의 모순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아니고 시스템상의 어떤 비효율에 의한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게 되면 가이사의 것이 가이사에게 돌아가는 이것이 가이사에게 돌아가는 일종의 정의가 구현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서 저는 일단 두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첫째는 어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것을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머신러닝 부분과 그리고 펑셔널 프로그래밍 부분과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기초과학, 그죠? 사이언스, 통칭에서 그냥 사이언스 이러한 것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지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이것만으로 돼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들만이 참여해서도 이것을 실제로 구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실제 어떤 엘리트들이 모여서 이걸 정말 효율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을 구성을 했다. 그렇죠?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엘리트들이 모여 가장 효율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 이런 뭐 4차 산업이 되겠죠. 4차 산업의 기초 그러한 구현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보다 나은 세상으로 연결될 것인가?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연결되진 않는다는 거죠. 나 세상.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결국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죠.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따라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교양을 갖춘 시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교양을 갖춘 시민을 어떻게 그러면은
양성할 것인가? 기존의 시민들과 기존의 시민들은 뭐예요? 기존 시민들은 기존 체제에 맞는 사람들이에요. 기존 시민들은 기존 체제의 맞춤형으로 양성된 시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체제에 딱 맞춰져서 양성되어진 어떤 결과물이다는 것을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발짝 떨어져서 딱 보면은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 기술이 무엇인지, 나의 도덕성은 무엇인지 등등을 조금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아하, 나는 정말 이 사회, 현대 사회에 맞게끔 어떤 창조된 정신과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또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태국에 갔을 때 태국 사람들의 시민들,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을 치느냐니까 중국 시민들은 중국 사회에 최적화됐어. 사회에 최적화. 일본은 시민들은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 일본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최적화. 한국은 마찬가지. 한국, 태국, 뭐 미국 등등 각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 자기가 속한 사회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일하고 소비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구성한다고 할 때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회가 될 것이죠. 당연히. 왜냐니까 머신러닝과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사이언스라든가 이러한 최신 기술의 기초에서 어떤 사회의 모든 전 분야, 교통, 물류, 의료, 교육, 주거, 생활, 식사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어떤 사회라고 한다면 기존의 사회와는 완전히 다르고 따라서 기존의 중국 시민이나 일본 시민이나 한국 시민들은 이러한 사회에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죠. 적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고 이러한 사회를 준비하고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일련의 어떤 그룹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그룹을 양성하자는 것이 바로 이 캠퍼스, 오픈에시 캠퍼스에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오픈에시 캠퍼스, 우리 팀 주피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오픈에시 캠퍼스의 목적은 뭔지 아는 거죠. 새로운 사회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죠? 구현하며,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갈 시민들을 양성하는 거죠. 양성하는 거고, 이것은 비단 한국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오픈에시 캠퍼스, OC 네트워크죠. OC 네트워크, 응? 네트워크이죠. 속에서 배우고 익히며 또한 만들어 나가는 것,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제 목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 방안이 일단 초등학교 과정부터 대학 과정까지 거의 모든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공간, 사이버상의 공간이 되겠죠. 공간을 구축하는 거죠. 구축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국적에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구성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어떤 글로벌한 거죠. 글로벌 배움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실제 마찬가지 글로벌하게 어떤 그냥 막연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스스로 또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도 새로 만들고 자동차도 새로 만들고 뭐 자동차, 엘리베이터, 그리고 식당, 주방이죠. 주방, 밥솥, 뭐 화장실 이 모든 것들을 새로이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들, 역량을 갖춘 시민들을 양성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양성할 수도 있고 양성하겠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글로벌 기존의 어떤 글로벌 분업체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중국은 생산, 그리고 뭐 미국은 뭐 소프트웨어와 금융, 그리고 유럽은 요즘 별로 딸리 하는 게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래도 유럽은 제조가 강하죠. 제조.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정말 대단한 나라죠. 한국도 제조를 하고 등등 이제 글로벌 한 분업 체계. 그 동남아, 태국 등은 농작물 등등의 분업 체계를 기존이잖아요. 기존의 글로벌 분업 체계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분업 체계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새로운 분업 체계. 그게 오픈에시 캠퍼스를 예를 들어서 만약입니다. 만약 오픈에시 캠퍼스가 전 세계에 걸쳐서 전 세계의 초중고 및 대학을 하나로 묶는 어떤 끈으로 역할할 수 있다면은 역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당연히 전국 전 세계 수십만 학교죠. 수십만 각급 학교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이고 그를 구성하게 될 거고. 그죠? 그러면은 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각국의 기존의 도시와 다른 새로운 형식의 도시들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제가 말하는 교육도시라고 하는 거죠. 도시. 제가 생각한 교육도시. 그리고 전 세계 교육도시들 간 그러면 전 세계에 수백 또는 수천 교육도시들 간의 분업체계 를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 너무 덩어리가 크지 않느냐 규모가 너무 크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규모가 크고 작고 떠나가지고 이렇게 어쨌거나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단계로서 일단 첫 단계 9-1 먼저 한국의 초중고 및 대학을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하는 어떤 코딩 교육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두 번째 단계로 구상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언제냐니까 2019년 2학기부터 시작해서 예정대로 한다면 2020년 말까지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완성. 말씀드린 대로 학습자 1인당 월 1,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등등은 물론이고 코딩 교육까지 다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성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죠? 그게 첫 단계고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은 요 모델을 둘째 단계로서 두 번째 단계죠. 두 번째 단계로서는 한국의 모형을 아시안 국가 9개국이죠. 9개국에 적용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 그렇죠? 이것을 2021년경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단계라고 한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세는 이것을 아시안에 적용된 모형을 세계 각국에 전파. 이것도 2022년 정도 경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 오픈에시 캠퍼스라고 하는 코딩, 영어, 수학, 물리, 화학, 뭐 지구과학 뭐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한 기존의 어떤 초중고 대학교의 학습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좀 새로운 형식의 사이버 온라인 스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을 구성하고 제공하는 것이 세계 각국에 전파되는 것이 되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글로벌 오픈넷이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 단계까지가 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요 과정을 해서 어떤 기술 개발과 제조의 어떤 글로벌 품은 새로운 형태, 그죠? 새로운 제조와 관련하여 새로운 글로벌 분업 체계를 구성하는 거죠. 그것이 세계 각국의 교육 도시를 건설하는 거. 교육 도시를 건설. 그 특정 산업 부문, 특정 산업 부문 산업에 특화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 도시는 의료 산업, 어떤 교육 도시는 어떤 IT, 어떤 교육 도시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어떤 교육 도시는 어떤 제조, 공정, 로보틱스 이렇게 딱딱 역할 기능을 나누어서 필리핀의 어떤 민다나오라고 하는 지역에 교육 도시가 들어서서 거기서는 농업과 관련돼 있는 특히 아열대 지방의 어떤 과수농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수농업에 특화된 교육 도시를 건설하고 태국에는 또한 태국의 어떤 특정 지역에 치앙마이 같은 곳에 인근에 또 그에 가장 적합한 교육도시 한국은 제주도는 어디 그리고 경기도에 어디 이런 식으로 해서 전 글로벌적으로 어떤 특정 산업에 특화된 교육도시를 건설해 나가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어떤 새로운 도시죠. 신도시 네트워크 구축한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분업 체계를 완성한다는 거죠. 얘를 완성해보자. 이것이 진행하는 겁니다. 예. 개인이 생각하고 추진하기는 너무 덩어리가 크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크죠.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일부 팀, 주피터라고 하지만 일부 멤버들만으로는 할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만큼 하고 나면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만큼 한 것을 녹화해서 그 과정을 유튜브 같은 온라인 공개된 장소에다가 이것을 게시해두게 되면은 설사 중도에 우리가 그만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이어서 이 과제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프로젝트는. 그러면은 기존의 사회, 지금도 물론 좋은 세상입니다만은 2% 부족한 아직까지 AI 판사도 없고 아직까지 AI 의사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범죄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과는 다른 그러니까 그 세상은 어떤 거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세계를 구성하려고 하는 거냐? 2% 부족한 2%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맞는데 첫째 범죄가 없어요. 없는 세상. 그죠? 그리고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 그렇죠? 그리고 창자의 경제가 아니라 창자의 문화. 창자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먹고 뭐 싸고 즐기는 그러한 데 집중되어 있는 문화에서 어떤 보다 차원 높은 예술과 미학이 지배하는 주도하는 사회.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과 사람들의 간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지금 사회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화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체의 비효율을 가능한 제거한 사회죠. 비효율이라고 한 일체 비효율을 제거 가능한 제거한 사회. 무엇을 두고 비효율이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운전한다거나 운전 이런 것도 비효율이라고 보는 거고 공무원 시스템도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 비효율이에요. 이건 자동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와 로보틱스로서
픽스로서 기존의 어떤 노동력을 상당 부분 대체한 대체한 그러한 사회가 되겠죠. 요 그것이 요것이 구현되지 않은 것이 부족한 2%라는 거죠. 요 부족한 2%를 세운 새로운 형태의 어떤 삶의 방식, 사회 방식, 국가 방식,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구성해 나가는 것, 그것들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제가 지향하는 거고 처음부터 그러한 목표로서 진행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